어떤 거지? 이렇게 비싼 것들이 많은데 갑시다. 출발합시다. 어디가 앞이야? 여기가 앞이네. 총이 나갑니다. 뭐 탱크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라 그러죠 이거? 전차? 장갑차? 출발! 어디죠?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나 여기 보고 있을게. 왼쪽이 오른쪽이야? 뒤쪽이야? 제가 약간 방향치라서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면 되거든요. 마을로 아까 빌리지로. 모른다고? 직진? 오케이. 저기도 뭐 있는데 여기? 마을 아닌가 저거? 가자. 가는 길에 토끼 같은 거 나타나면 쏴버립시다. 마을인데 저거? 여기 마을 있네. 저기 가자. 가까운 곳에 마을 있었어. 뭐지? 미호님 천원 감사하고 가십니다. 아, 배드윈 캠프 제일 처음에 시작한 데다. 여기도 파는 데가 있어. 사람들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장사하면 됩니다. 아! 녀석들아, 유기한 녀석들아, 탱크다, 탱크! 이런 걸 뭐라고? 아, 녀석들아, 아무도 안 놀래는데? 일단 내려. 뭐 사러 왔습니다. 나 물 좀 마시고. 얄라하이야. 얄라하이. 먹을 거, 와, 돈 많다. 150원? 나 돈 얼마 있지? 너 이거 살 수 있냐? 돈 좀 갖고 다녀. 이거 뭐야, 이거? 어? 스트렝스 부스터? 스태미나 50에 부스터네. 별게 다 있어. 먹을 거 없어. 나 물 좀 먹고. 설마 이거 먹을 거 안 파는 거 아니지? 선글 배워. 차 한 잔 주셔. 하나. 여기 이건 더 좋은 건가 봐. 저우드 빈잔. 빈잔. 뭐지? 옆에 물이 따로 있는데? 먹을 걸 팔아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이거? 야, 할로 마사다. 아, 여기 판다. 일단 토마토. 시. 토마토랑 이거 푸시. 머니가 없네. 이거 좀 사십시오. 타이어 하나 사세요. 타이어. 오케이, 타이어 하나 사고. 타이어 두 개 사. 그다음에 PC 하나 주시고. 이것도 하나 주시고. 뭐야, 바지야 이거? 뭐 이런 거 차면 더 좋나? 이건 뭔데? 루맥스 이러고 뭐 풀 같은 건 뭐야?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 이 동네. 이씨 먹어. 일단 먹고. 먹는 장면이 안 나와. 스태미나 풀. 코코도 푸시. 됐다, 다 잤다. 이동하자. 큰 마을로 이동하자. 아, 미안하다. 아무도 주인이 없잖아요. 염소 고기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염소 병마 게임인 줄 알았네. 씨, 왜 이렇게 튕겨 나가. 얄라하이야. 칼이 있어. 걱정하지 마. 칼이 있기 때문에. 샷샷. 스킨 벗겨내야 돼. 하하하하. 왜 안 돼? 왜 안 먹으시냐고. 얘 고기 아니야? 어, 그냥 가축인가봐. 일반 가축 그냥 NPC. 아이씨, 토끼를 잡아야 되나보네. 뭐야. 가자. 너네는 이제 물을 못 먹을 것이다. 이 동네는 내가 접수했어. 가자. 이쪽 맞죠? 큰 마을로 가야 돼. 큰 마을. 달려 달려. 가자. 아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뜬금없이 탱크 뭐야 이거. 장갑차 안 어울려 게임에. 장갑차 너무 탱크들이 높은 거 아니야 이거? 뭐 나 지금 비행기 타는 거 아니야 이거? 쟤네들은 토마토랑 굶 생선 팔고 있는데 나 혼자 장갑차 타고 다니니까 좀 이상하다. 가자. 말보다 느리다고.
좀 느린 것 같긴 한데 대신 총이 있잖아요. 여기 넘어가면 되나? 지나가다 토끼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시라방지. 어? 새, 새, 새. 아씨, 위에까지 안 되네. 아까 타이어 달린 게 더 빠르다고? 아 그래? 이거 좀 느린 버전인가? 아까 탱크 세 개도 다 다른 버전이었어? 물리 엔진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요? 아 그래요?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드디어 마침내 알아내셨네. 다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좀 이상해. 맥걸려. 반응이 빠릿빠릿하지 않고 아마 오리지널 엔진이 아닌가. 언리얼 같은 거 말고. 어? 베두인 엔진 뭐 이런 거 아니야? 오리지널 엔진이야. 어 밑에 내리막길로 빨라진다. 어? 야! 왜 공급마을이야 저기? 또 공급마을 아니야 저거? 내가 왔던 데인데? 다른 마을이야? 공급마을이 두 개인가 본데? 또 있죠 공급마을이? 뭐야? 한 바퀴 도는 건 아닐까? 다른 공급마을인가봐. 가볼까? 나 배도 부른데? 한번 가보자. 다른 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 기름 좀 놓고 갈게. 나 기름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름을 좀 채우고 기름통을 기름통에다 기름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 다시 채우는 거 그러는 건가 봐. 어이 피지. 다이어도 빼오고 다이어 한 해 50원이에요. 10개 담을 수 있네. 왔다. 아저씨. 등유요, 등유. 보일러 등유. 어, 감사합니다. 10개씩 채울 수 있어? 10을 채우는 건가? 좋았다. 난 부자야. 이거 누가 설치해놨을까 근데? 기름 부자다. 이거 일단 여기다 채워넣자. 리페어가 V고 여기 어떻게 채워넣죠? 테이크 퓨얼 이건가 보다. Your fuel can is full. 지금 넣을 필요 없단 얘긴가? 가자. 기름 가득 안 찼는데. 조금 썼잖아. 왜 안 들어가는 거야? 가자. 고급 마을. 아, 이야. 저쪽에 돌려서. 여기 있다. 아, 뒤에다 넣는 거군요. 어? 뭐요? 리퓨얼 홀드 홀드 퓨얼 아이 니드. 아 안 들고 있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들고 있었는데. 요렇게 넣으면 된다. 열나 조금 차는데요? 위에 보이세요? 이거 다섯 개 넣는데 이렇게 조금 차? 10개 다 넣는데? 이거 기름 열나 들고 다녀야겠네. 10개 다 넣는데 꽉 안 찼어. 두 개 더 차나 본데? 쥐꼬리만큼 차네. 주차한다면 차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전차가 구형이라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와 이 게임 누가 만들었어? 굉장히 이기적이네 개발자가. 아니 좀 대중적으로 만들어야지. 너무 디테일하게 만든 거 아니야? 팔 생각이 없네 이거. 다시 갑시다 기름 넣으러. 구형 전차가 기름 많이 들어간대. 다시 채우고 가야 돼. 너무 디테일해. 현실이랑 똑같으면 어떡하라고.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지만 이런 디테일함이 있을수록 더욱더 고통에 처하기 때문에 더욱더 생존 느낌이 난다. 채워 채워. 저기 주차를 약간 뒤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야 왜 움직여. 움직이지마. 움직이지 말라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보소. 뭐야. 기름 넣을 때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처럼 되네. 채워 넣자.
그건 없나? 단축키? 저기 임 저기 뭐라고 되죠? 행동바? 행동바가 없나? 세워놓자. 전차를 바꾸자고? 누구야? 아 베리 굿한 생각인데. 아 생각해보면 저기서 전차 있을거야. 기름 가득 찬거 그냥 바깥 끼면 되는데. 이씨. 내가 왜 이 고생을 했지? 뭐야 여기가 앞이야? 아 자꾸 헷갈려 씨. 여기가 앞이었어. 퀵슬롯. 그래 퀵슬롯. 그게 없어. 가자. 기름도 열라 금방 써. 조심하세요. 어 지금 부풀어 오르는 거 봐. 내가 아까 가다가 앞에 바위 있어가지고 쏘면서 갔거든? 근데 터지면서 바위 터지면서 나 죽었어. 엄마 호모했습니다. 어이없었어요. 조심해야지. 바위 쏘면 약간 부풀어 오르거든. 뭐야. 배고프다고? 오케이. 토끼만 나오면 그냥 이걸로 싸버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나왔다 형 왔다. 테크 하나 더 있죠? 아 저긴 바퀴가 달렸네. 아 맞네요. 이건 바퀴가 달렸네. 이게 더 낫네. 하루살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봐 이건 바퀴가 달렸어. 이게 좀 더 빠른 것 같다 그쵸? 이걸로 갑시다. 일단 여기서 템 좀 먹고. 바퀴 없는 걸로 다녔네. 여기 템이 없어 보이는데? 나 여기 있다. 기름통 들고 가. 설마 이 게임 설마 결국에는 기름 한 10통 들고 다니는 게임 아니야 이거? 기름이 10통 더 큰 기름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름 10통에 카레 들고 다니다가 끝나는 게임 아니야 이거? 불안한데? 기름 10통씩 들고 다니고 너무 다 불안하다. 기름통을 차 인벤에 넣자고? 그래 기름통 최대한 많이 줍자. 아까 내가 좀 팔았나? 아무것도 없어. 중동 기름 배달부 게임. 이게 뭐라고 만천명 보고 있냐고. 약간 좀 사우디나 아랍 쪽에서 좀 보시지 않을까. 간만에 고향 느낌 나고. 타지 나와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우디나 중동이 고향인데 미국이나 뭐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오랜만에 자기 동네 생각난다고. 는 편견이라고. 우리 사우디 이렇지 않다고. 이거 게임 편견이잖아. 이거 사우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우디도 다 있습니다 이거. 어? 저기 GS25 편의점 다 있고요. 네. 아파트 있고 다 있는데 사실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얼마 없잖아 실제적으로. 어? 기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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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게 기름통밖에 없어? 저 아까 다른 데는 타이어도 있고 그랬는데. 또 어디 있었어 기름통? 가자? 뭐 하나 정도 없어도 돼. 못 찾겠다. 가자. 아 이거 말고요. 아이 나도 모르게 이거 바퀴 난달리는 거 아니네. 타이어 차에서 빼자고? 이거 뺄 수 있나? 탱크에서 기름 빼자고요? 아 뭐 그때 그렇게까지 하나. 한번 해볼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봅시다. 이쪽이요. 뒤쪽으로 가야 돼. 이쪽 이쪽 이쪽으로 가면 테이크 퓨얼 할 수 있어. 내놔. 좋다. 채워진다. 기름 뺄 수 있어. 뒤에서 기름 뺄 수 있어. 왜냐면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빼도 얼마 차이도 안 날 거야. 우리가 두 통 넣는데 요만큼 찼으니까. 빼고 빼서 집에 갑시다. 이놈의 날씨는 계속 안 좋아 맨날. 어? 소리 막 우웅 그래. 응? 스패너 들고 하라고? 왜? 스패너 들고 하면 뭐 달라져? 이거 기름통 들고 해야 기름이 빠지는데. 가자. 스패너는 아마 수리 기능이 있을 거예요. 수리 기능 리페어 할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갑시다. 아 유튜브는 제가 TH 계약해서
유튜브는 안 하고 동시송출 안 하고 THS만 방송하고요. 유튜브는 하던 대로 방송한 거 다 올라갑니다. 가자. 이제 마을로 가자. 나 좀 부자 된 거 같거든요. 게다가 저 기름 부자예요. 근데 뭐 여기선 통하지도 않겠지만 좀 약간 배고프거든. 가는 길에 뭐 좀 있으면 싸버리고 아니면 빨리 도시로 갑시다. 좀 만나 근데. 이거 아까 차보다 빠른 거 맞아요? 잠깐만, 저기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이거 뭐지? 뭐야 이거? 어? 페가넘? 페가넘 뭐야 이거? 페가넘이 뭐죠? 무슨 꽃이야? 하여튼 꽃 먹었다. 얼마짜리야? 5원. 꿀었잖아 씨. 달려. 페가놈이 또 뭐야 이게. 이거 엔딩 있냐고? 이거 샌드박스 모드라 엔딩은 없겠지. 보통 생존 게임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 저격? 샌드박스 이거저거 뭐 만들어가고 이런 게임이죠. 본인이 만드는 거지. 원량아 이 떤게임 스폰 얼마 받았냐? 딸기쿠마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게임 제작사가 어딘데 홍보가 들어오겠습니까? 2일 전에 나온 신작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큰 도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홍보 들어오면 좋지. 제작사는 어디라고? 풀버전 올라가요. 유튜브 거의 풀버전. 그러니까 풀버전이라는 게 뭐냐면 앞뒤 이렇게 내걸려? 앞뒤 수다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게임은 편집될 수도 있어요. 답답한 구간이나 편집 필요한 구간은 편집이 될 수도 있고. 가자. 일단 도시로 돌아가서. 어? 저기 또 뭐 있다. 뭐지? 또 공군 마을인데? 아까 내가 갔던 데인가? 갔다가 여기서 통과해서 가가지고 그 했던 건가? 아까 왔던 공군 마을 맞죠? 내기심해 이거. 그럼 이 게임은 90%가 편집되겠다고? 왜? 재밌는데? 기름통이야 기름통. 아까 안 먹고 왔었나? 난 재밌는데? 난 이런 게임 좋아해서 그런가? 기름 빼 기름. 빼자. 여기다가 기름을 빼고. 얘는 기름 어디서 빼나? 게임에 너무 관대하다고 내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본데 뭐든지 시청자가 말해줄 수밖에 없어. 지금 몇 명 있죠? 11,000명? 각 게임 롤 뭐 오버워치 이런 거 해도 11,000명 안 나와요. 어? 롤 오버워치보다 더 볼만하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청자 수가 말해줍니다. 공룡에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타이어 저거 빼진다고? 아 그래? 잠깐만 타이어 빼고 가자. 모든 게 시청자야. 재미없으면 보다가 바로 나간다. 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도 낚여봅니다. 나도 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해보는 거고 여러분들도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두근거림이 있잖아? 탱크 말고 뭔가 있지 않을까? 결혼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뭐라고 뭐. 아 이거 테이크 스페어 렌치가 있어야 된다. 이걸 차고 하면 빼갈 수 있는 거야? 진짜로? 여기도 뺄 수 있나 그러면? 도둑 게임이잖아 이거. 나이스. 다섯 장만 해도 아까 20원이었나? 타이어 하나에? 100원이야 100원 이상이라고. 개이득인데 이거. 뭔 픽스야 장난하나. 픽스는 안돼. 다 뺐나봐. 저 오른쪽 건 안 빠지네. 갑시다. 타 타라고 내거 빼지 말고 장착 해제해. 왜 안 타지지?
내 거 왜 안 타죠? 뭐야? 내 거 왜 안 타지냐고? 이거 움직이는데요? 어? 이거 움직이는데요? 이거 왜 안 타죠? 그리고 저게 더 기름이 많아, 사실. 시건방진 녀석이 왜 안 타죠? 너 한번 맞춰볼래? 뭐야, 안 빼져, 이것도. 이건 젠장? 왜 버그 걸렸어, 씨. 그럼 끼면 되지. 아, 다른 차? 다른 차 보자고? 그러자, 다른 차 보자. 다른 차 있지 않겠습니까? 패너님 감사합니다. 후원 고마워요. 여기 뒤쪽에 다른 차 있잖아. 다른 차를 타면 되지. 근데 밖에 달린 차여야 돼. 그 나 지금 배고픈데 빨리 가야 되는데. 보통 이런 데가 3개씩 있거든, 자동차. 여기 있다. 아, 새 거 있네. 이거 타고 가면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 빼고 가자. 도끼 들어. 난 러스트다. 하이. 이응시읏 이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다. 좋았다. 풀이다.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씨. 아, 뭐. 인디펜던스 데이인 줄 알았네. 우주선 온 줄 알았어. 아, 기대했는데. 차라리 여기서 우주선 나왔으면 갓게임일 텐데. 어? 문명 공격하는 거지. 이 아람 문명을 공격하는 외계인에 맞서서 탱크에서 계속 테크트리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구를 구하는 그런 시나리오 갔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안타깝다, 안타까워. 어? 왜 저러지, 저거? 그늘 지고 있는 건가? 하루살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공룡게임이나 이 게임의 차이가 뭔가요? 춥자. 춥자, 배고프다, 목마르다. 얼른 다음 지역 가자. 공룡게임도 그렇고, 이 게임도 그렇고, 결국엔 생존게임이라고. 생존게임은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사는 거야, 그냥.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저거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생존 게임인 거고, 얼리 억세스는 나중에 이거저거 만들어 놓겠다 말만 해놓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래폭풍. 씨, 있네 진짜 모래폭풍이. 헐. 오씨, 조심해. 이 게임 골절 안 한다고? 아까 바위는 터지던데. 근데 조심해. 괜찮을라나? 이거 좀 불안한데? 섰다 갈까? 방금 양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지? 침착했다. 마을까지 가야 돼. 나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좀 마을에서 뭐 사갖고. 차 안에서 잠잘 수 있냐고? 어? 그럴까? 아, 근데 배고파서 안 돼. 차 안에서 자도 될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후원 해놓은 고마워요. 모래폭풍 언제 끝나? 일단 무조건 직진으로 가. 달리라고 직진. 맞아. 더 롱다크의 눈보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거 은근 갓겜 될 수도 있겠어. 심지어 스토리 모드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없지만 멀티플레이의 스토리 모드까지 있는다면. 멀티플레이에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두런두런 모여 앉아서 같이 오른손인가? 어디죠? 왼손으로 먹어야 되나?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칼에 먹으면 되고. 사실 난 인도식 생존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거 사우디 게임이었어. 사우디 게임이었어. 사우디 생존 게임이었어. 아랍 쪽 생존 게임. 아랍 생존 게임. 두런두런 모여 앉아서 낙타로 그늘 만들고 하면 돼. 언제 끝나? 샌드폭풍. 오케이, 끝났다. 됐어. 와, 저기 막 번개 치고 난리 났다, 저기. 생각보다 기름이 오래가서 갈만해? 저쪽 이제 큰 산 쪽으로 가는걸로. 낭떨어진 않을테니까 가자. 아, 마을에 도착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샌드폭풍이야. 침착하게 가자. 침착하게.
음식 구현 안 된 거 아니냐고? 아니 아까 먹었어. 먹은 지 좀 지나서 그래. 토끼 같은 것도 있어요. 토끼 같은 거. 배고프다고? 나 빨리 마을로 가야 돼 지금. 사냥이 안 돼 지금. 샌드폭군데 됐다. 아니 어딨지? 마을 어딘지 아냐고? 가다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을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직진으로 가다 보면 걸리게 돼 있어. 일단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아 이거 폭풍 이거 멈추질 않아 폭풍이. 밤에 있어. 설마 이 지역 계속 몰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아까 그 봤던 산 있죠? 거기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올라가 올라가 기름 충분해. 거기 올라가면 넘어가 뭐 있겠죠. 없으면 어떡하지? 됐다 정상이 거의 다 왔거든? 어 너 너 안돼 안돼 힘을 내. 잠깐만 오른쪽으로 가자. 어? 왜 그러지 힘이 없지? 그럼 젠장 못 올라가는 거야? 더 이상 안 되나 봐. 뒤로 좀 물렀다 갈라도 안 되네.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어, 굴러 떨어진다. 어, 나 배고파서 죽겠는데? 고독산데 이거?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다. You are starving? Starving이 뭐죠? 됐다. 내리막길이야. 스타빙이 뭐야? 배고프단 얘긴가? 아닌데? 배는 아직 멀었는데? 됐다. 여긴 아무것도 없어서 모래바람으로 막아놨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 나도 좀 야, 조심스럽게 샌드 몰프핑 안 멈추는 걸로 봐선 그런 것 같긴 한데 굶어 죽고 있다고? 이거 개발자가 막아놓은 건가 설마? 그럼 못 가게 해놨어야지. 잠깐만요. 저기요? 안 먹으시냐 이거? 빨리 가. 내려지는 거 보니까 아직 괜찮아. 아직 안 맞는 지역 아니야. 내려지는 거 보니까 안 맞는 지역 아니야. 됐다 왔다. 됐어. 평지야 평지. 올 겁니다. 마을이 나올 겁니다. 기름이라도 마시라고. 야! 야, 샷들아, 비켜! 비키라고! 마을 나오라고! 폭풍 멈추라고! 돌아가기도 늦었어. 엄청 한참 왔거든. 한 10분 왔거든? 지금 한 바퀴 돌 수밖에 없어, 이거. 아니, 이 폭풍이 난 좀 멈출 줄 알았는데. 여기가 못 가는 지역이라니. 어? 어 아닌가? 아 보였는데 아쉽다. 저장 저장 없어? 해지고 나서 좀 지나면 온도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밤 되면. 맞나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못 가는 지역인 것 같은데. 어! 마을이다! 마을이야! 여기 마을이야! 맞다니까. 그래 저건 그냥 지나가는 폭풍이었어. 여기가 마을이야! 여기 마을이라고! 사람 어딨어? 빌리지라고! 이놈의 모래폭풍 저렇게 오래 가는 거였어. 말소리 들어요. 말소리 나요. 일단 가서 먹을 것 좀 사야 돼요. NPC 찾아. 와 이거 보인다 보인다. 살짝 보여 살짝. 살짝 보여. 여기 있다.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내려. 아, 할로 마샬라. 아. 아살라마이쿰. 사우디 사우디. 먹을 거 먹을 거. 어 배고파.
어 있다 판다 장사한다. 야, 할로, 아 자 감사합니다. 아, 아 토마토 토마토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뭐지? 먹는 거야 먹는 거. 뭐 가방도 파네. 이걸 사네. 이걸 아이고 이거. 어우 살았다 씨. 이 더러운 모래 폭풍이 계속 지속됐던 거였어. 결국엔 버그가 저기 막아놓은 지역이 아니다. 해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나 돈 얼마 있죠? 뭔데? 100원이나 해? 헝거 40밖에 안 차는데? 이거 뭐야 이거 하나 먹자. 홍로버섯이야? 정말 디테일한 게임이구만. 됐다 어느 정도 찼어. 야 하나 더 떼. 어? 마국 마국 먹자 마국. 야 이거 뭐야 쫀다 이거. 아비터 자켓 얼마야? 40원? 야 여기서 사줘가지고 야 타이어 옆에다 팔아가지고 사줘가지고 200원 만든 다음에 그거 합시다. 여기다 타이어를 팔아. 아 돈이 없어 벌써? 타이어 역시 비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마구시를 싸주고 그 다음에 자프레시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자켓 얼마 자켓도 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의 200원짜리 에이션트 보물을 팔면 난 200원 되고 개이득이 됐다. 오케이 크, 난 부자야. 해냈어. 이게 껴주고 와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 일단 밥 먹고 잠이나 잡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져 있겠지. 60? 30 하나 먹어. 배고프니까. 됐다 감사합니다. 물도 좀 먹어야 되는데. 지금 물 있을 건데 여기. 그리고 여기 상자 5개 있다고 하니까 다 뒤지고 아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냥 아무데나 자도 되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상자다 상자 잠겨있네. 여기서 살게요. 괜찮겠지? 지금 몇 시야? 8시? 12시간 정도 자야겠다. 불안하다 근데. 물 좀 먹고 자야겠어. 불안해. 죽어있을 것 같아 왠지. 물 공짜로 먹은 우물 우물 이쪽에 있는데 우물. 따뜻해서 잠 온다고? 이거 옷 입어서 그런가? 1도 오른 것 같은데 원래 47도 아니었나요? 그쵸? 이거 약간 1도 오른 것 같은데. 벗어보자. 불안해. 나 벗은 다음에 좀 있어보면 온도가 떨어지나 안떨어지나. 근처에 우물이 있는데 없네. 아 이거 밤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보여. 우물이 안 보여. 물 먹어야 돼. 안 떨어지는데요? 온도는? 아씨 우물이. 아 그냥 자자 그냥. 아 목마르면 중간에 지가 깨겠지. 어? 설마 죽겠어?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는 게임이 아닐까. 목마르면 아 목마르다고 자고 싶은 거에 목벽을 못 이뤘다고 이렇게 하겠죠. 야, 아니 목마르면 중간에 일어나야지. 그냥 멍청하게 다 자고 있냐? 왜 죽은 거야? 목마르서 죽은 거지. 아니 새벽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아, 역시 물을 뭐 찾았어야 됐어. 아. 그게 나름 재밌었다 그래도. 바디아라는 게임이었고요. 나중에 패치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생존 게임이었는데요. 이게 멀티 나오고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스토리 모드나 이런 거 나쁘진 않았어 나는.
나 이런 거 좋아해서. 다음 게임 갈게요. 재밌었어. 117분이나 했네. 자다가 죽었다. 되게 괜찮을 요소가 많다고?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게임들이 아직도 얼리 억세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음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follow me. 3-4시간씩 끊었어? 자라고? 아, 난 일어날 줄 알았지. 저렇게 죽을 줄 몰랐어. 아,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가지고.